12번째 날입니다. 성난 황소. 벌써 12. 오늘도 아주 오늘도 더빙을 시작하고만. 아, 켈리. 대체 왜 그 불붙는 자살을 막지 못했나? 망할 소방관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불을 싸질러 버렸잖아. 어? 딱지는 때라던 대로 다 뗐구만. 어, 이 녀석. 자, 이를 수첩 알림장을 펴라. 주차 위반을 저지른 차량을 샅샅이 수색하란 말이다. 특히 너 말이다, 켈리. 요즘 아주 빠졌다는 소리가 있던데. 네 구역에는 오늘 특별 주차금지 팻말이 설치될 테니까 오늘 아주 큰 파리가 계획되어 있다. 최소 10장의 딱지를 끊기 전까진 근무 마감할 생각들 하지도 마라. 운전자가 없다? 바로 견인이다. 알겠나? 최소한 할당량의 반은 견인하도록. 뭐 자세한 건 이제 다 알겠지. 자, 거리 순찰도 수행해라. 왔다 갔다 하는 말이야. 어? 또 수배 차량이 있으니까 잘 적어두어라. 웬 뽕맞은 히피놈이 하나 어제 자전거를 치고 달아났다. 아, 자전거 탄 사람 말씀이시죠? 그렇지, 잘 알아듣는군 맥넵. 호모처럼 온갖 잡색을 거시기 한 라이히 웨건이다. 정보에 따르면 차량 번호가 NH로 시작한다더군. 증인들이 제공한 정보는 이게 전부 다 잘 수배하던. 어, 켈리, 니는 구역에서 근데 그 차가 목격됐다. 네가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죽치고 엉덩이에 살이나 찌우지 말란 말이다. 어? 순찰을 하다보면 그 차량을 찾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야. 찾았다면 즉시 보고하도록. 알겠나? 좋아, 이제 일들 시작하도록. 농협 차량인가? 잘 찾아야 되는구만. 딱지도 떼고 순찰도 돌고. 딱지도 떼고 순찰도 돌고. 주차 위반 10장이고 딱지도 떼고 순찰도 돌고. 알지? 딱지도 떼고 아주 그 차도 찾아야 되고. 알지? 번호 적어뒀어? 그 NH 말이야, NH. 그래, 네 펜으로 적었다. 뭐? 내 펜 내놔 임마. 딱지도 떼고 순찰도 돌고. 나중에 돌려, 날리중에 돌려줄게. 포트 원 근무 시작하겠음. 딱지 할당량 잊어버리지 말도록 좋은 하루 보내라고, 포트 원. 자, 이거는 라이트 찌직거리는 거 보니까 라이트도 100%입니다. 타이어도 100%고요. 요 놈은 그냥 볼 필요 없이 3연봉이에요. 정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3연봉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좋은 아침이야, 켈리 경관. 어, 뭐 또 문제가 생긴 모양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 평소보단 훨씬 큰 문제가 터졌어. 뭐야? 왜 그래? 저 녀석들이 우리 식구 하나를 인질로 잡았다고? 헐? 뭐 직업적 실수 정도라고 할까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거래를 하기로 합의가 됐단 말이야. 그 거래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겠어? 내가? 그래, 뭐 서로 평화롭게 가는 거니까. 그래, 그래, 잘 됐군. 그러면 전당포로 가보라고. 그리고 오후 4시로 약속을 잡아주면 돼. 마티티아스 정비소 옆 공터로 말이야. 그래, 거기서 우리 식구 한 명이 돈을 들고 기다릴 거야. 이번 일은 조심하라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 순찰하면서 저쪽으로 우리 가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라이트 뒤에도 터졌네. 3연방입니다. 야, 이제 나도 이제 고수가 됐어. 딱지대기에. 포트와 여기 문구. 어제 소란 신고가 접수되었던 상태다. 그 주소로는 벌써 몇 번째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어? 625번지 사동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알았다, 오버. 또 시작이구만. 또 하루 종일 할 일 못하게요. 또 시작이야. 자, 견인해 가고. 요거는 라이트만 좀 보면 되겠네요. 라이트. 이런 거는 이제 찌질거리는 게 없잖아요. 이러면 라이트 문제도 거의 없다는 뜻이야. 타이어도 문제 없고. 그러면 딱지를 그냥 주차 위반으로 견인을 바로 합니다. 견인을 바로 가고 빨리 가세요. 그 다음 레카. 아, 뒤에 다 긁히고 가네. 자, 그 다음 레카도 가시고. 어이? 아. 뭘. 요것도 라이트가 문제가 없는 거니까. 어? 이거 왜 찾으러 왔다고? 차수가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아, 이런. 빨리 오른쪽으로 가야겠어. 이것도 가지를 않아? 이것도. 뭐 어떻게 된 거야? 순간적으로 뭐 버그인가? 진짜? 뛰어. 이거 왜 가지를 않아? 야, 왜 이래, 이거?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가지를.
여기는 본부야. 여기는 본부. 4-2-1 순찰하고 뗀다. 그게 말이다. 대부분은 순찰하지 못했다. 알겠다. 좀 더 분발하도록 4-2-1. 이거 다시 할까요? 이상하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저기 1분 25초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하자고. 여기는 4-2-1. 지금 오전 순찰을 끝냈다. 구역 내 문제는 없. 이것도 오후 순찰도 시키겠지 아마? 그래. 그리고 여기 바로 얘기를 하자고. G라이드 바운서라고 알려진 자식이 한 명 있단 말이지. 진짜 이름은 조야 조 알지? 633번지 살고 있거든? 아, 말 돌리긴 그쯤에도 뭘 원하는지 말해봐. 얼마 전에 그 자식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한방 되갚아주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뭐 그쪽이 해결해줄 건 딱지야. 딱지를 떼서 결인을 시켜버리라. 아, 체포는 하지 말고. 됐어. 바빠. 조건 내일의 조건 목은 알아서 해. 오늘 니 일까지 하다가는 할 일을 다 못한다 야. 그리고 이거 봐봐. Expired. 아, NH 아니에요 이거. NH 아니고 라이트 전부 다 이거 3연봉입니다. 라이트도 깜빡거리고. 자, 호출하고 루시오한테 갑시다. 야오! 뭐 소식 좋은 거 없어 경사씨? 타타글리아 패밀리를 대표해서 찾아왔다. 오늘 진행될 거래가 아주 문제없이 진행되게 말이지. 하여튼 진작에 그놈들에게 개목걸이가 걸린 줄 알았다니까. 이 녀석 아주. 그쪽에선 현금 300달러를 제안했다. 아주 좋아. 거래하도록 하지. 오후 4시 정비소 옆 공터란 말이지. 좋았다리. 그럼 우리가 할게 이제 오후 4시까지는 절로 가는데 저까지 가는 동안 딱지 10개였나 우리? 오늘 할당량이? 주착딱지 6개, 차량견인 2개. 아, 이만큼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사동을 갑시다. 어? 드디어 경찰이구만. 어제 또 싸움박질이 있었다니까 여기서. 정확히 어딥니까? 사동 데비톤에서요. 어디서 좀 들어본 일인데 이거? 예전에 날리던 복서였어요. 나 어느 순간 확 몰락해버렸지 뭐예요.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몇 경기를 져버렸거든요 아주.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구만. 그 이후로 제대로 재활도 못했다고요. 지금은 그냥 입안 내에서 술 먹고 문제나 일으키는 남자가 됐어요. 아니 그 동네 전체가 그 남자 때문에 아주 골치라고요 지금 여기가.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저기 마누라랑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녀가 따로 없다니까요. 들어가 보자. 누구세요? 아, 켈리 경관입니다. 저예요. 어제 일 때문에 오셨나요? 어제 그 싸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아니 일단은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몇 가지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아, 좋은 난 지금 남편분은 남편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 없어요. 뭐 항상 이렇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가끔은 말넘심 행넘심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는 제대로 자제가 안 되나 봐요. 경관님이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디 있죠? 남편이?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약속드리죠. 그 사건 이반의 가게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반? 누구? 누구? 아, 주류 판매소 이반 누군가 했네. 잠깐만 지금 4시 안 됐으니까 이런 것도 벤이라고 할 수 있나? NH 지금 아직 만료에다가 FD 요거는 라이트가 살짝 의심되는데 라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벤이죠 이게. 그쵸. 이건 주차 만료니까 딱지 떼고 거의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할당량 이제 다 떼겠다. 자 이거 아빠. 아이 됐어요. 무슨 무리해도 여기 다 멘트가 똑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아주 빨리 가십시오. 시대기 좀 요거도 요거구만. 가야되는구만. 라이트
라이트 점검이 이게 가끔씩 이렇게 반짝거리는데 반짝 안 거리더라도 라이트가 깨진 게 있더라고요.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감으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여기 나중에 여기 뭐 421 대체 왜 그러나. 소란 신고에 응답 보스한테서 이 건으로 혼이 단단히 날 거라 421. 어? 내가 소란 신고에 응답을 안 했다고? 저기 바로 갔어야 됐나? 아니 그러면 시간 뜨지도 않았는데. 술집 지금 가면 되잖아. 아니 아 이게 무슨 아 일단 술집을 가보자 그러면. 모르겠어 나도. 한번 일단 가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거든요. 바로 그냥 달려가볼게. 여기 벤이다 그리고. 아 저 아, 뭐야 나 되잖아 이거.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경찰이 나한테 무슨 볼일입니까? 이벤트 따위 끝났는데. 아니 그게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려서요. 경기 관련 소식이 아니라서 참 안됐지만요. 이웃분들이 그 소란 때문에 신고를 많이 넣고 계세요. 아니 이벤트가 끝났다고요 경관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긴 하지만 따따글리아 패밀리에게 돈을 빚졌어요. 제 훈련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술도 너무 많이 마시기도 했고요. 어? 빚이 얼마입니까? 200달러예요. 20만원. 놈들에겐 푼 돈일 텐데 그걸 빌미로 목줄을 채우려 든다고요? 설마 내가 200달러 또 오지랖 넓게 그 술이 날 멋대로 휘두르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그 공공의적 2 강철중 검사를 보면은 항상 가난했지. 제가 루이 씨에게 이야기를 해보죠. 잘만 하면 아휴 빚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먹힐지 모르겠지만. 아 필요하신 거라도 있어 세뇨리타. 아 저 데비토에 씨 아시죠? 저기 전직 권투 선수. 그의 팬에 서기엔 자격이 장신 좀 없지 않소? 아니 따따글리아 패밀리에게 저 돈을 빚지고 있다고 제가. 그리고 패밀리 측에선 데비토의 훈련비까지 대고 있다고 하던데. 위기에 처한 남자를 못 본 척하기엔 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오늘은 나쁜 놈들 이 안 나오네요. 그러게. 특히 그 사람이 원래 바른 생활 사나이였다면 나쁜 놈들. 미스터 깔리 이건 좀 과한 요청입니다. 왜 우리 일에 얽히려 드는 겁니까? 어? 아니 그러면 협상을 시작하지. 우리 부탁을 들어준다면 말이오. 그렇게 한다면야 뭐 재고의 가치가 있겠소. 그래 선의의 편을. 좋습니다. 도움을 약속드리죠. 그다음에 뭐 빚 정도는 잃어주겠어. 200달러. 데비토의 훈련은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꼭이요. 그래야 다시 선수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요. 돈 따따갈리아는 그의 선수 생활에 더 간섭하지 않겠소. 데비토는 패밀리의 그 신뢰를 저버렸단 말이오.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오. 주시죠. 마음대로 하시오. 정말 그를 믿고 있는 것 같구려. 이제 모두 해결됐어요. 이제 그 빚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 훈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타글리아 패밀리의 지원 자체가 계속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놀랍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 와이프에게 말을 전해주러 가야겠어요. 명령은 제대로 받았을 텐데 용의자를 체포해서 수감하라고 말이야. 아 이제 소란 사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어디 한번 두고 보도록 하지. 보스에게 이 건이 보고될 거다. 레이징불. 잠깐만. 16달러. 16달러. 에이치. 라이트 보고. 라이트 보고. 이따가 그 4시에 그거 한탕 하면은 거시기 좀 되지 않을까? 딱지는 10개 채웠다.
수배 차량이 네 구역에서 목격되었다. 서둘러 추적하면 어디서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거다. 알겠다 오버. 사주를 목격하면 뭐 다음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놈은 저 유치장에 일단 쳐 박아야 된단 말이다. 자 간다. 요구일 가능성 좀 있어요. NH 아니고 빠르게 보자. 빠르게 아니고 요로 어? 아니고 아씨 이것도 얼룩덜룩한데. 이것도 아니고 일단 오른쪽 끝에 있다는 거겠네. 그러면 오른쪽 끝까지 아직 4시까지는 우리가 여지가 좀 많으니까 오른쪽 끝까지 좀 가보도록 합시다. 얼룩덜룩하다 그랬는데 그치? 아 시민들이 다 어? 농협 여기는 421 여기는 421 수배 차량 보고 차량 번호 농협 377 피쉬의 위치는 625 이상 연결 중. 템포 견인차가 해당 지역으로 파견됐다. 견인차가 해당 지역 파견 좋았다리. 주차딱지 하나만 떼면은 저거 됐다. 저거 했고 확인됐다. 421 수배 중인 차량이다. 바로 그거다. 수고했다. 아 미쳤다리. 여기는 421 차주의 인상착인 확보되었나? 구역 내 탐분해 보도록. 모름. 차주에 대한 정보 모름. 여전히 무능하고. 자 그러면은 노마 식당 앞에다. 아 저기요. 아 켈리 경관님 뭔가 주문하시겠어요? 아유 업무상 방문입니다. 밥도 좀 먹으려고요. 식당 앞에다 주차를 한 저차 주인인 히피가 자전거 탄 사람을 상대로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아유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요. 그 차 제 차인데 라고 할 수도 있죠. 뭔가 보신 것이 없습니까? 아 글쎄요. 그치만 요새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어, 그 말씀은 세탁소 가보시면. 아 해리포터는 최근에 아주 바쁘더라고요. 소문도 돌고 있어요. 뭐 하지만 제가 꼬치꼬치 그런 걸 캐묻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아 한번 가보죠. 고맙습니다 노마씨. 그 밥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밥 좀 먹고 바로 세탁 갑시다. 시력도 많이 잡겠다. 켈리 경관님. 어 무슨 일이죠 신부님? 최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미사 참여 신도수가 감소했다는 것 말입니다. 어 제가 그 뭐 문제로 길거리에서 혹시 선전 포스터를 보셨습니까? 아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어떤 포스터 그게? 누군가가 저희 교인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그 포스터를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아 뭐 알았어요. 그쵸 돌아올게요. 아이 나 참 이런 씨. 자 머쉬룸 버섯 신부에게 사이비 교단이 붙인 그 목소리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신부답게 말한 거예요. 노마 말이 맞았어요. 야 해리포터. 어 경찰이 아니 도대체 뭘 찾겠다고 이런 데로 오죠? 저기 주차되어 있는 농협 차량 차주 되십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왜요?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는데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해리포터. 가라 여기 싸우면 안 된다. 너는 체포됐다 임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본부 범인 호송을 위해 순찰차가 필요하다. 얼른 템포 촬영 보내겠다. 빨리 부탁한다 본부. 아유 빨리 오셨네. 네 좋아 가시고. 야 오늘 아주 그 완벽하구만. 어? 완벽해. 자 오후 순찰 여기 갔다가 저기 왼쪽으로 갔다가 거시기 하면 되겠다. 달려 미란다 원칙이요? 미란다 맛있지. 줄스 그거 오렌지 맛 꿀맛인데.
미란다 원칙이 그거죠. 그 뭐 너는 변호사 거시기 할 수 있고 피고인 거시기다. 그거 맞죠? 견인 하나가 없다고? 견인은 다 있고 딱지 하나가 없는 거야, 딱지. 4시 이전에 가야 되니까 딱지 요런 거 대충 하나 이제 붙이면 여기는 421 오후 순찰 완료. 보고할 사항 없다. 여기는 본부 템포 오늘 순찰 충분. 아 오늘 바빠 굉장히. 어? 오늘 아 그건 미린다예요? 거짓말하지마 그거 미란다잖아. 아 그거 미란다야? 아 미린다야 미린다? 아직도 헷갈리네. 자 주차 위반 딱지 한번 하고 요거는 견인하지 말고 바로 달리자. 오늘 할당량 다 채웠다. 자 달려 저기 정비소까지. 체력을 다 채운 덕분에 그렇게 막 스태미너가 확확 떨어지진 않고 있어. 핫도그도 먹고. 오, 딱 왔다 레이스에. 이야. 어? 저예요, 저 아시죠? 레이스인데 어, 여기구만. 공터에 있는 남자 얼굴을 확인했어? 루이지? 루이지가 안 했나? 머니는? 얼굴 확인이 먼저야. 가서 물어보라고. 그놈은 저기 판잣집 하나 있다. 300달러 현금으로 쓸데없는 짓 하면 재미없어. 좋아,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 가보자. 못 들어가는구만. 야, 안에 아무튼 있음. 돈을 주면은 그놈이 나오기로 돼있어. 그게 합의한 사안이야. 고맙습니다. 잘해줬다 켈리. 이제 동네 순찰이나 하러 가도록. 판잣집 확인을 하긴 뒤에 저거를. 뭐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야 진정해. 알잖아 나 경찰인거. 어? 아이 그건 안되지. 저 녀석들은 리스펙트란 단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이런식으로 말로는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야. 어? 그러면 안돼. 여기서 시체가 또 나오는 꼴은 내가 못봐. 알지?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계획이라도 있나? 너를 체포하는 거야. 돈 내놔. 나머지 쇼는 깜빵에서 구경하라고. 일은 내 식대로 한다. 이 일을 돈 다타글리아 씨가 기억할 것입니다. 넌 체포됐다 이렇게. 아 본부 순찰차 필요하다. 이거 나 돈도 가져가야 되니까. 너 텀포 차량 보내겠다. 아 이거 돈 빨리 이렇게 얘 좀 가져가세요. 넌 이마 체포야 아주. 야 더 마피아 이거 알지? 아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돈 갖고 왔나? 우리 친구가 안에 있다고?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죽는 거야. 상황이 좀 바뀌었다 얘들아. 어? 야 쟤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체포했어. 그럼 뭐 이제 죽이면 되는 건가? 그 너 다음에 죽이고. 야 나 폴리스. 나 폴리스야. 니네 할 일을 잘 들어봐. 내 말해줄게. 이런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 넌 체포됐다 이 새끼야. 아 본부 순찰차. 아 빨리 본부 부탁 좀 합니다. 빨리 오세요. 템포 특수 차량 보내겠다. 아이 시골 배추 이거 아주. 어? 빨리 가져가십시오.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나쁜 짓 하면 못 써. 자, 이 아 문제 있어. 어? 둘 다 시골 배추인데 문제 있어 둘 다. 어디 보자. 4시 50분에다가 마피아에게 갚을 빚이 두 개 있다. 머쉬룸 신부에게 사이비 교단이 붙인 포스터를 갖다 주자. 포스터.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야, 너 뭐 한 거니? 너 좀 이상하대. 우리 보스가. 어? 미안해요. 어? 농담. 알지 농담. 아, 지금은 안전한데 너 좀 이상하대 보스가. 농담이요. 알잖아 농담. 농담이고 저기 어디야? 이탈리 쪽에서도 가보자.
헷갈리. 왜 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에이 알잖아요 이 구역 믿을 수 없는 거. 아니 가끔은 눈이 먼 척하는 게 좋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눈이 멀고 뭐고 이전에 눈을 가려놓았어요. 뭐 어쩔 수 없어. 뭐라도 드시겠어 그러면? 아이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뭔가 먹겠습니까? 됐습니다. 아 이거 이 포스터구만. 제이제이 목사. 제이제이? 제이제이 이거를 바로 가져다주면 되려나? 뭐 아니면 거리에 있는 걸 다 뜯어서 드려야 되려나? 상당히 더워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어휴 진짜. 포스터는 가져오셨습니까? 아 네 신부님 말이 맞던데요 이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여기요 제이제이 목사 제이제이 제 8일교회라니 제 소름이 아주 쭉 돋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긴 한데 이게 왜 정확히 왜 문제이신 거죠? 공포를 확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 최근 저희 교회 교인들까지 연락이 끊기기 시작하니 아마 그것이 포스터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제가 주위에서 살펴볼게요. 뭔가 찾지 않으면 저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뭐 스토리인 것 같고 사람 빚도 갚아주고 말이야. 훅훅 떨어지는건 아주. 자 목표 견인수 그래 그래 수배차량 보고했고 급여도 받았고 좋았어.